좀 전에 살펴봤던 거 펑션들에게 있어서 어떤 파라미터의 경우의 수, 그죠? 각각의 경우에 대응하는 임플멘테이션을 지정하는 것을 좀 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가드입니다. 가드.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게요. 보면은 이제 BMI라고 해서 이게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얼마나 뚱뚱하고 날씬한지를 측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BMI tell 해서 이 펑션은 A는 리얼 플롯 부동소수라고 해야 되나요?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겁니다. 클래스 리얼 플롯에 속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고 그런 다음에 그 타입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BMI가 18.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이 경우 이렇게 그 외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땅땅땅 3개 4개 앞에 가드가 뭐냐니까 요게 가드예요. 버티컬 박 하나 씩 있죠. 그래서 이전에 봤던 것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. 우리 이전에 봤던 그 펑션들 보면은 이렇게 했잖아요. 캐피탈 하고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또 지정을 하고 위에도 보면은 썸에 대해서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가드로 붙여놓은 거예요. 가드를 붙여놔서 어떤 평가, 그죠? 케이스, if 문장과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. 똑같은 내용이에요.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여기에 가드입니다. 그리고 이 가드를 이제 BMI를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계산해요. 그래서 height의 square 나누기 weight, weight 나누기 height square 나누기 weight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값이 얼마나 오느냐는 거예요. 키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웨이트, 체중으로 나눠준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BMI tail 해서 웨이트를 85, 하이트를 1.90, 미드죠, 그죠? 미드로 줬을 때 그 결과 이 중에서 어느가 하나에 걸려서 어떻게 이 부분에 걸려서 이 부분이 스트링이 되는 거죠. 조금 다른 것도 볼까요?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전에 봤던 그 맥스입니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. A는 order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고 A를 받고 또 A를 받고 A를 리턴하는 거 같은 타입.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타입이고 이 타입은 이 타입이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A, B. B는 어떤 타입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. 그래서 아니죠. 맞습니다. 잠시 헷갈렸습니다. 자, A, B 있는데 A와 B 둘 다 앞에 있는 A가 여기 있는 이 A고. 그죠? 뒤에 있는 B는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A예요. 그죠? 그래서 둘 다 데이터 타입은 다 오드 타입입니다.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A 아니면 B. 이게 맥스. 그렇죠? 맥스. 두 중에 큰 수를 결정 찾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늘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좀 더 보기 편하죠. 그리고 펑션 타입 중에서 이 my compare 이런 식으로 이걸 infix라고 얘기를 해요. infix라고 하는데 펑션 보통 펑션 이름이 오고 다음에 뒤에 파라미터가 하나든 두 개 오잖아요. 그런데 이 파라미터들 사이에 펑션 이름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. 이걸 infix라고 그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백틱으로 둘러싸야 됩니다. my compare 펑션이에요. 그리고 얘의 파라미터는 a와 b입니다. 그리고 a와 b 둘 다 어떤 타입이냐니까 a ordering 된 거예요. ordering 타입은 뭐예요? greater than, equal to, less than 셋 중에 하나입니다. 그죠? 그래서 bullying하고 좀 달라요. bullying은 true와 false 두 개이고 ordering은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infix라고 하는 방식 infix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나요?